계속 진화 발전해 온이 도시를 봤을 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 배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셜록 현준입니다. 오늘은 배터리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도시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용 컴퓨터 PC가 있으면은 슈퍼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연산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개인용 PC들을 병렬로 연결하면은 연산 능력이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외계인 생명체를 탐사하는 SETI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내 개인용 PC를 기증해서 내가 안쓸 때에는 연결해가지고 병렬로 그거를 연산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병렬로 연결할 때만 그런 효과가 나는데, 인간으로 치면 사실 똑같습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의 뇌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집단 지성이 많이 커집니다. 사람의 뇌를 케이블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언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섞이면서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언어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 규모가 커졌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하게 되고 사람들끼리 병렬로 연결되면서 집단 지성이 커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도시의 규모가 커지거든요. 도시의 진화의 그 패턴을 보시면은 생명체의 진화 패턴과 상당히 흡사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체를 보시면은 처음엔 단세포 생명체로 시작을 하죠. 근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세포 분열이 돼서 진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안쪽에 있는 세포들, 얘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단세포로 되어 있으면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가 투과를 해서 산소 공급이 되는데요. 여러 개의 세포가 있다 보면 안쪽은 산소하고 접하는 면이 없겠죠. 그래서 그쪽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계가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순환계가 발달을 해서 안쪽에 있는 세포까지 산소를 공급하고요. 거기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신경계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정도가 되면은 더욱더 신경계가 발달하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환경이 바뀔 때 그거에 빠르게 신경이 반응을 해가지고 위치를 바꾼다든지 다른 데로 도망가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계가 점점 발전을 하고요. 그게 중추신경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 영장류까지 발전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도시의 발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는 움집들이 몇개 있는 정도의 촌락이었겠죠. 그냥 세포 몇개안 되는 거랑 똑같은데 규모가 점점 커져서 어느 정도 수천 명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순환계가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순환계가 뭐 상수도 시스템 같은 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하면은 하수도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뉴욕 정도가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더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었고 그다음엔 통신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발명이 돼서 쫙 깔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 분열하는 순서와 비슷한 거죠. 로마가 만든 아퀴덕트 같은 상수도 시스템은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동맥 네트워크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더러운 물을 회수하는 파리의 하수도 시스템들은 더러운 피를 회수하는 정맥 네트워크에 비유할 수가 있고, 뉴욕이 만든 통신망 시스템들은 신경계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현대 도시들은 한 지난 50년 넘게는 계속해서 통신계를 발전시켜 오는 중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진화 발전해 온이 도시를 봤을 때 많이 바뀐 것 같지만은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도시의 에너지 체계를 보시면은 전구라는 걸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력망이 되게 중요해졌죠. 도시 전체 전력망 그리드가 깔리고 우리는 지금은 어쨌든 전기를 쓰는 모든 제품들은 플러그를 꽂으면은 다 전기를 공급받아서 쓸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그런 시스템들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TV를 봐야 되는데 그 TV가 플러그를 꽂아야 된다면은 그 전선의 길이 바깥으로는 우리가 이동을 못하는 한계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식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식물이 뿌리를 땅에 내리면은 거기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뿌리 뽑아가지고 딴 데로 이동을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많은 우리가 쓰는 기기들, 뭐 기계나 이런 것들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잠깐 여기서 에너지와 이런 도시 시스템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이용하는 정도로 수준으로 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석탄 에너지를 쓰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죠. 근데 증기기관을 통해서 그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나오면서부터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자동차들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한번 기름을 넣으면은 뭐 5-600km 정도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플러그를 꽂다가 거기에 배터리가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배터리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배터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발전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수명이 있다는 점에서는 배터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 같은 경우가 보통 한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의 태양은 한 45억 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은 이 한 절반 정도 수명이 다한 배터리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갖고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5년 전쯤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IoT라는 말이 한참 여기저기서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IoT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학자들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컴퓨터 에브리웨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하고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옛날에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대요. Light everywhere.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만 떠 있는 태양이거나 뭐 달이거나 이런 것만 있던 시절에 밤에 전구를 켜면은 빛이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곳이든지 다 빛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전구의 핵심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최근에 들어서는 BOT라고 그래서 배터리 에브리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모든 것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에브리웨어가 왜 중요한가, BOT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은 보면은 엄청나게 생명체들이 얽혀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완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산소나 질소, 탄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유기체의 에너지 플로우가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냐 아니면 무생물이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을 보통 에너지의 흐름이 있느냐 아니냐 그걸로 나누거든요. 뭐 바위 같은 것들 뭐 이런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흐름이 거의 없죠. 그냥 물질 자체로 끝났는데 뭐 전화 아니면 뭐 화분이나 이런 식물 같은 것들은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의 플로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원리고요. 그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인간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만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를 가만히 보시면은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석탄 에너지라든지 석유 에너지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 같은 걸 넣어서 그 에너지의 플로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일종의 생명체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전기로 만든 기계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체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세포가 원시 생명체였던 시절에 세균이 침투를 해서 그 안에서 둘이 어떻게 보면 심바이오가 돼가지고 둘이 공생관계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입니다. 그게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기계 생태계 안에서의 이런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한 거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발전소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가 다른 데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그 안에 삽입이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하듯이 배터리가 이 기계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미토콘드리아처럼 완전히 작은 스케일로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계 안에 그런 배터리가 하나씩 장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에너지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생활할 때 보면은 옛날에 워크맨이라는 게 저희 세대에서는 되게 놀라운 기계였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를 듣거나 뭐 스테레오 우리 때는 전축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걸 들으려면 항상 플러그를 꽂아서 들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워크맨이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건전지를 넣고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계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 동맹을 맺을 때 어떤 한 장소에 항상 국한되어 있었다면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배터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석유를 탱크에다 넣고서 다니는 식의 자유였다면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 안에도 들어가서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는 교통수단도 배터리와 연합을 하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볼 수 있죠. 배터리는 그런 면에서 공간적인 자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이 계속 움직이면서 생활하듯이 그 기계들도 함께 인간의 움직임과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인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커넥트가 될 수도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인 거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TV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TV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들고 가서 잠깐씩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약간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형태들도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의 형태도 바뀌게 되고 이미 우리가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특히 디지털 노매드족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묶여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기면서 워케이션이라는 일과 베케이션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또 자율주행이 연합이 되게 되면은 시간거리가 또 단축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또 편하게 이동하게 되고 이러면 또 우리의 삶의 형태도 바뀌고 전반적인 우리의 도시의 형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배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얼마나 더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지구에만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주로 나갈 수도 있겠죠. 더 앞으로 멀리 나가려면 결국에는 그 먼 곳에서도 우주선 아니든 아니면 달나라든 뭐 어디든 가든지 간에 우리가 생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어쨌든 기계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배터리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공간적인 확장성을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다른 공간으로 확장돼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